저 개가 됐으면 좋겠다. 밤에 저는 업무를 좀 좋은 것 같아요. 해 떨어지고 나서. 저는 파트장님을 찾아. 직원이 안 보이면.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 평균 주 45시간 근무. 하지만 출근 시간은 회사마다 제각각.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출근 시간은 언제인가요?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느냐? 아니면 여유롭게 출근하고 저녁 시간 때쯤 퇴근하느냐? 여러분의 선택은. 생각보다 일찍 일어날 때 하고 늦게 일어날 때 하고 취침 시간이 다르지가 않거든요. 삶의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시간을 채울 수 있더라고요. 집에서 출근하다가 약속이 없으면은 재택근무를 해요. 이렇게 반대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원이 안 보이면 불안해요. 한 6시 반쯤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 많이 없지 않을까요? 넷플릭스를 4시부터 보는 건 너무 이르다. 7시 끝나면은 집 가서 딱히 뭐 많이 못 할 것 같아서. 딱 저녁 시간이잖아요. 밥 먹고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습니다. 술을 4시부터 먹을 그쵸? 수 있다. 4시 퇴근하면 좋은 게 또 술을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. 어차피 7시에 출근하나 10시에 출근하나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졸려요. 두세 시간 더 잔다고 몸이 막 개운해지고 그렇지 않아요. 절대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생기면 언제 일어나도 출근하는 건 그냥 피곤하더라고요.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오후에 시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일찍 일어날 때 하고 늦게 일어날 때 하고 취침 시간이 다르지가 않거든요.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면 좀 약간 업무할 때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침잠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늦게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고 나와서 근무하는 게 근무 효율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딱 저녁 시간이잖아요. 밥 먹고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습니다. 술가 아니요. 술을 4시부터 먹을 그쵸? 수 있다. 4시부터? 아 나는 또 뭔가 되게 자기 개발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네. 한 10시만 되면은 이미 만취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면 다음날 또 상쾌한. 아 7시 출근해야 되는구나. 이제 5시 반 퇴근을 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저는 삶의 질이 너무 많이 향상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. 이번 연도 들면서 좀 일찍 퇴근하면서 저녁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고, 퇴근하고 시간이 많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7시 끝나면은 집 가서 딱히 뭐 많이 못 할 것 같아서. 연애하시나요 그러면? 전 집 가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. 프로 넷플릭스러라서 넷플릭스를 4시부터 보는 건 너무 이르다. 졸린데 하나만 더 보고 자야지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늦잠을 선택. 근데 7시 출근이라고 해도 뭔가 취침 시간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대로일 것 같은데. 아니 3시에 자고 10시 출근이랑 3시 자고 7시 출근이랑 다르잖아. 아 다 3시에 3시 넷플릭스를 보면 기본 디폴트 값이죠 3시는. 한 번은 고3 때 이제 아침에 6시 학교를 가는데 이제 강아지가 자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저 개가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실천하셨네요. 저 뭐야? 좀 개같이 되신 거 아니세요? 왜 그러세요 진짜로? 08시 20분까지 출근. 퇴근은 정해져 있지. 아유 우리 회사 혼날 것 같은데? 5시 반이요. 저희는 좀 달라요. 저희는 진짜 출근을 자유롭게 한 11시 출근하고 퇴근하다 9시. 밤? 네. 11시 출근? 8시 출근? 거짓말이에요. 8시 10분? 15분? 15분? 25분? 15분! 일단 요즘에 이제 PC가 다 꺼지다 보니까 PC 꺼지고 나서 마무리 정리하고 7시 전에는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갑자기 없나? 배고프니까 일이 안 돼. 기다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때까지 효율이 너무 진짜 거의 그냥 제로로 떨어져요. 맞아요. 기다렸다 밥 먹을 때 가면 이제 밥 먹고 아 이제 시작해보자. 저는 점심 먹고 한 2시부터 4시 사이? 아니 5시 사이? 역시 밥을 먹어야 사람이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. 저는 파트장님이 찾으실 거예요. 밤을 좋아해서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에 어느 정도 할 일 정리되고 제 할 일 생각할 수 있을 때 밤에 저는 업무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해 떨어지고 나서가. 그럼 요즘에는 거의 일을 안 하시나요? 요즘에 정확하신 것 같아요. 예, 요즘에 이제 일을 안 해요. 바이오 리듬을 바꿔가지고 아침에도 하려고 노력 중이고. 아 너무 진심이 나올 뻔했다 방금. 2시하고 4시 말 2시 4시. 저 재택근무요. 집에서 출근하다가 꼭 약속이 없으면은 재택근무를 해요 이렇게.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. 네. 근데 또 반대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원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이게
불안해요. 아니 그러니까 잘 지내나 그 친구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화가 나 있다. 왜 엄마야? 아빠야? 아니 거의 아빠. 아빠예요? 야, 아니잖아요. 보고 싶어요 그냥. 아니 잘 살고 있을 거니까 그냥 내려주세요. 너무 앞으로 가거나 너무 뒤로 가는 것도 이게 스케줄을 짜는 게 좀 약간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전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지금 매우 만족하는 상태라서 회사의 출근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사실 없습니다. 역시 우리가 참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약은 없는 거 확실합니까? 파트너님이 시험장에서 만났는데 찾았어. 네? 너무 좋다고 출근하는 게 너무 좋다. 그럼 거기서 싫다 그럴까 봐? 아 잠시만 다시 할게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